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사실은 역사가 깊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가 이제 개발되기 전부터 방사선 치료가 먼저 암 치료에는 쓰였고요. 방사선 치료는 그렇지만 이제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영상 진단법이나 아니면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면은 가끔 물어보는데 이제 종양이 그냥 자라지 않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모든 세포는 이제 자기 유전적인 정보를 DNA에 담고 있고, 방사선 치료는 DNA를 파괴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세포가 온전한 DNA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생명 현상을 못하고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암세포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5주를 치료하는 사람이 6주를 치료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치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양으로 매일 똑같은 양으로 그렇게 치료한다고 하면 5주 치료한 사람이 6주 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치료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하루에 이제 옛날엔 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그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루에 방사 두경부 종양 같으면 저희 과에서 1.8그레이나 2.0그레이를 쓰는데 수술하신 환자분들은 조금 방사선 양이 하루에 들어간 양이 작아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방사선 치료 기간이 기냐 또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수술한 조직은 좀 아무래도 무르거든요. 주변에 상처 조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매일매일 들어가는 양을 좀 작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살살 하기 때문에 좀 오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술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매일 좀 들어가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수술하시고 오셔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점들은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외과에서 대부분 우리 병원 같으면 외과에서 수술을 일단 들어가면 이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않거든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의 종양을 남겨놓고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양은 다 띄고 나오는데 세포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세포도 없이 이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치료하면서 뭐 종양이 매일 없어지고 하는 건 아니다 하시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 후에는 한 5주에서 6주 이렇게 50그레이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 70그레이 정도로 하는데 수술한다면은 조금 방사선 치료 매일매일 들어간 양이 적으니까 치료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 치료 매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좀 그냥 확 치료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에 확 치료하면은 방사선이라는 게 몸을 뚫고 지나가니까 뚫고 지나가는 모든 부분의 세포들이 다 손상을 받아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사선을 쪼여도 좀 회복할 만큼 이렇게 방사선이 조금 쪼이면 정상 세포도 그렇고 암세포도 좀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만큼 정도 이렇게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좋고 효과가 누적이 되면 이제 암세포는 점점 손상을 받고 정상 세포는 좀 회복이 좋아요. 암세포보다 그러면은 좀그 사이에 회복하고 해서 이제 그런 차이가 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산소가 되게 중요해요. 방사선 치료하는데 그래서 가끔 후두암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어이없게 담배를 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담배를 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태면 말초혈관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방사선 종양에 들어가는 혈관 공급도 떨어지고 그러면 방사선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은 없겠지만 담배를 피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치료 받으러 왔을 때뭐 치과도 보고 방사선 치료하려면 절차가 복잡한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헤모글로빈 수치도 좀 많이 보는데요. 통상 되게 오래 전부터 임상 결과들이 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으면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산소가 잘 공급된 암세포라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으면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조금 교정하는 주사를 맞던 뭐
수혈을 받든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 권고를 하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에 이용되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 한 대 한 3, 40억이 넘고요. 대부분. 그리고 치료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제가 외래를 잠깐 보면서 환자분께서 방사선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의 좀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양성자나 중립자 치료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큰 범위에서는 방사선 치료나 양성자나 중립자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서요. 사실은 이런 개로 보면 이 방사선 치료의 양성자나 중립자 치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성자 치료는 국내에서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병원도 한 10년 전부터 양성자 치료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똑같은 아까 이제 단위가 방사선량이 1그레이라고 했는데 1그레이라는 양을 엑스레이로 하던 양성자로 하던 쪼여줬을 때 암세포가 받는 손상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양성자 치료기는 그렇게 이 엑스레이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 치료기는 저희 병원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선형가속기 뭐 토모, 사이버나이프 이런 것들은 병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면 뭐 그래서 방사선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 방사선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컴퓨터가 치료합니다. 요즘엔 자동차도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잖아요. 막 뭐 연료도 컴퓨터가 알아서 넣었다 뺐다 하고 바퀴도 바퀴에 제동을 줬다 풀었다 하는 것들도 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다 컴퓨터가 하듯이 기계도 컴퓨터가 합니다. 해서 이제 플래닝이라는 걸 해서 하면은 컴퓨터가 매일매일 치료하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오차가 없도록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플래닝만 제대로 되면은 매일매일 치료하는 데는 오차 같은 건 있을 수 없고요. 치료는 컴퓨터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 전에는 치아하고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양 공급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7주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환자분들이 이분이 7주 동안 계속 올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근데 7주 동안 계속 오려고 하면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밥을 한 달 동안 못 먹는다든지 하면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오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먹는 양들을 줄여서 체중이 빠지거나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은 굉장히 해서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머지 이제 뭐 의사랑 상의해서 치료하면 되지만 이제 구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글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가글 한다고 해서 뭘 좋아질까 이렇게 하지만 공부 열심히 예습 복습하는 사람이 성적 잘 나오듯이 환자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하루에 뭐 40명씩 이렇게 보면 가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구내염이 들어오고 가글 열심히 안 하고 남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구내염이 확실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가글을 열심히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과정은 되게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왜 오늘부터 안 해주느냐 하는데 오늘부터 할 수가 없어요. 방사선 치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과정이 되게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해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음식이냐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경감시키거나 종양에 좋은 영향을 해서 종양을 잘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피해야 되겠죠. 근데 방사선 치료에 일반적으로 효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암세포는 없습니다.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 동안에 피해야 될 음식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들이 생기고 뭐 피부염도 생기고 구내염도 생기고 그래서 환자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이제 응급실도 가고 뭐 피부과도 찾고 그러는데요. 1차적으로는 밤에는 응급실을 와야 되겠지만 낮에는 방사선 치료과 외래가 항상 열려 있고 이 의사들이 없는 것 같아도 의사들이 다 연락이 가고 병원 안에서 딴 일을 하고 있어야지 다 있거든요. 진료 시간이 아닌 기간에도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외래로 직접 찾아와서 간호사 담당 간호사를 찾아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응급실에 가면 힘드시니까 하면은 문제들 처방도 받을 수 있고
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은 의사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로 꼭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했는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진통제 평생 먹는 거 아니거든요. 치료하는 동안에 아파서 먹는 거니까 진통제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거나 꺼려하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날 음식이나 회를 좀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항암제 들어가는 동안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혹시 기생충 같은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양식 생선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밀사해서 키우다 보니까 물론 항생제도 주긴 하지만은 이제 감염 위험이 있고 바다에 있는 자연산도 기생충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회를 나 이런 음식을 이제 먹지 말라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한자 까먹는 거는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 치료 끝난 다음에도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가끔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회를 진짜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치료하는 동안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만 그렇고요. 방사선 치료하고는 또 직접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날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치료가 끝나고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는 회를 또 드셔도 되고 날 음식도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꺼려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치료받고 해서 병이 잘 나을 수 두경부암은 사실 잘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이 뭐좀 심한 병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두경부암이라고 왔을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막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 이제 이 치료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환자분들은 낫는다 의사가 뭐 이런 아주 확신적인 얘기를 듣고 싶고 그 얘기를 참 이렇게 해주고 싶긴 하지만 이제 환자를 하루에 100명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이면 뭐 1000명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는 또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예측해서 말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봐서는 두경부암의 치료 성적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별 문제 없이 계속 또 다시 사회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